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네. 컴팩트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네.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IK 멀티미디어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이릭 HD-X 모델이고요. 네. 가격은 20만 1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정말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아서 지금 사실 좀 보여드리기도 조금 네, 뭐 그냥 뭐 저게 답니다. 이게 다, 네. 다거든요. 저게 다예요. 그냥 뭐 어떤 카메라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손바닥이랑 대보면 이 정도 네, 핸드폰이랑 대보면 이 정도 그죠?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 이거 우리 이제 그 아이폰에다 연결해놓은 이거보다도 작아요. 이거보다도 작아요. 네. 요즘 이제 뭐 현빈님이 이제 뭐 매장에 계시다 보니까 대충 구매 그 어떤 트렌드들 좀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앰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아날로그 팬들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아날로그 팬들 중에 실제로 큰 앰프를 집에 들여가고 뭐 감색이 쓰고 캐비넷 심을 쓰고 하면서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 시장이 있습니다만 그게 메인스트림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편의성 그리고 그 이동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게 시대가 다른 게 우리 때는 기타 사면 똘똘이 앰프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히 왜냐하면 기본이었잖아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아,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고 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뭐 저희가 너무 자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겠지만 예전에는 미디 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컴퓨터를 잘하는 지인이 일단 맞아요. 주변에 한 명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 오디오 카드를 이제 뭘 꽂을지도 이제 컴퓨터 사양과 맞춰 봤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링거 뭐 믹서도 뭐가 됐던 간에 믹서를 하고 모니터 스피커를 하는 이거 자체가 요즘처럼 되게 뭐 올인원처럼 하나 사면 다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런 식으로 간편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있고 그냥 내가 들을 수 있는 헤드폰 아니면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나의 소중한 랩탑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뭐가 있으면 그냥 되는 세상이죠. 꽂으면 알아서 다 되는 게 없었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데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담배 농사 져서 피워야 됐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이제 연결을 다 했는데도 라인 정리라든가 그게 뭐 인아웃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했었어요. 딱 뭐 멀리도 아니에요. 10년 전, 15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그 미디 세팅해주고 돈 받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진짜로? 예. 그 셋업을 해서 뭐 30만 원이다. 그럼 와갖고 막 세팅 프로그램 뭐 해주고 뭐 정리해주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아름아름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서 소개받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난이도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만한 거 하나 사서 끼우고 꼽고 들으면 끝난다. 맞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IK 멀티미디어 Musicians First. 네, 음악인들을 최우선으로 봐요.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이건 아이폰, 아이패드, iOS 기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거랑 그 비교해서 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아이릭 HD의 최신작 모바일 X. 기타라고 하네요. 예,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은 크고 복잡한 장비 없이 바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가 새로 달라져 있느냐? 원노브 인터페이스, 내장 튜너, 그리고 USB-C 타입 연결에다가 자체 루프백 적용을 해서 루프백 기능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이렉트 모니터링 온오프 설정.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이거 아이릭 HD2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거 보면은 여기에 그 바뀐 그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별 썸휠 버튼 컨트롤 따로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원노브 컨트롤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장 튜너가 생겼고 루프백이 생겼고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온오프 가능하고요. USB 커넥터가 마이크로 USB에서 USB-C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게인 조절도 자동 게인 조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주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기능들 이외에 이런 것들 24비트 96kHz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지금 이제 요 정도까지 제공이 되면은 뭐 이제는 더 이상 장난감의 영역을 아득히 벗어났다 맞아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토넥스 소프트웨어를 주는데 이게 가장 좀 핵심이죠. 여기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넥스만 있어도 토넥스랑 이것만 있어도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는 오늘 토넥스로 연결을 해서 사운드 들려 드릴 거고요. 구성품이랑 외관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 위에서 보신
이 그림이 뭐 따로 외관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이게 맞아요. 답니다. 네. 이거 이 제품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제품의 리뷰도 있지만 이 제품을 이제 굉장히 이제 휴대하기 좋다. 사실 이게 리뷰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희가 사운드로 들려드리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작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제 톤엑스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우리가 DAW 환경 안에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부분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떤 기능을 내가 조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헤드폰, 앰프 출력, 다이렉트 모니터링, 온오프 이런 거를 그냥 기호만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조작하실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이제 여러분들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그 퀄리티보다는 편의성에만 초점이 맞아요.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톤엑스를 불러놨습니다. 불러놨고요. 지금 요 세팅이에요. 지금 이 앰프 세팅인데 그죠? 좋습니다. 이러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노는 거고 이제 톤엑스 불러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놓고 싶은 세팅 막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모든 것이 20만 원에 가능합니다. 내가 앰프 샀는데 이것도 줘.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놨을 때 되게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퀄리티도 좋고요. 뭐 저희가 여기서 뭐 더 다른 톤들을 막 많이 만지는 건 뭐 톤엑스 리뷰가 되니까 맞아요. 네, 여기서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내가 연습을 해도 되고 뭐 작업을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그 출장이 좀 잦으신 분 뭐 아니 혹은 뭐 여행을 가서도 영감을 얻고 싶으신 분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이라고 표현한 거 저처럼 이제 해외 투어 같은 데 갔을 때도 뭐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뭐 데모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됐다 아니 혹은 그때 거기 가서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또 어떤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영감을 받아서 이거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기타로 잘 녹음해놓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제품인 거고 뭐 일단은 여기 최고의 강점은 톤엑스를 준다. 이게 또 최고의 포인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아까 강점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기존의 HD2에서 없던 내장 튜너 그리고 루프백 기능, 다이렉트 모니터링 요거 추가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네. 이 바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20만 천원 진짜 단돈이죠. 단돈 맞아요. 단돈 20만 천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지금 뭐 우리야 이미 장비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뭐 굳이 막 이런 게 뭐 여행 갈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면은 뭐 추가로 구매할 일이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기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거의 약간 맨 바닥에서 무에서 이제 조금씩 장비를 추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매력적인 그죠? 네. 기본적으로 집에다가 놓고
장비를 어떤 베이스 캠프처럼 꾸리는 게 아니고 노트북. 그리고 나는 기타 갖고 다니면서 헤드폰으로 계속 연주하면서 또 작업도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서 약간 기타 노마드 유목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쵸. 것도 아주 즐거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타 또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기타 말고 더 투자하는 게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펙터 하나를 사도 이제 끝나는 가격이라서 이게 이거를 사면 토넥스가 들어있으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되죠. 연습할 수 있죠. 작업할 수 있죠. 안에 뭐 정말 수만 가지 세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습도 하고 톤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취향이 생기면 그때 이제 뭐 아날로그 페달을 한두 개 사보는 것도 늦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단계에서 봤을 때 최고의 제품이지 않나 그런 좋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꾹꾹이 하나 값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 맞습니다. 네, IRIG HDX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초심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기어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